추석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추석에 1박 이상 고향 방문을 할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.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,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%가 1박 이상 집을 떠날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고향 방문만 계획하고 있다는 대답이 37%, 관광이나 여행 계획이 5%로 집계됐습니다. 추석 때 떨어져 사는 가족과 친척을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80%가 있다라고 답했고 추석 맞이 기분을 묻는 질문에는 59% 정도가 즐겁다고 답했습니다.